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프롬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넷, 제가 발행하는 신문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인텔이 망해 간다. 이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고요. 왜 인텔이 망해 가겠습니까? 그 옛날에 조그만 칩, 그게 CPU였어요. 거기에 취해가지고 막 CPU 생산만 정신을 못 차리면서 하다가 보니까 다음 세대의 GPU를 개발을 못한 거예요. GPU는 지금 제이슨 황이 엔비디아의 제이슨 황이 더 그저 큰 용량을 다룰 수 있는 GPU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뭐 세계 전 세계에서 1위까지 하다가 조금 내려가서 뭐 3, 4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회사로 키웠습니다. 이제 GPU도 위험하다. 그 다음 것은 NPU 또는 NDPU라고 그래요. 이미 다른 회사들은 NPU로 만들고 있고, AMD가, 그죠? 엔비디아를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도 도전하고, 거기에다가 또 도전하는데, 오픈 AI, 샘 해밀턴이 크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칩을 만들어서 AI 칩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벵고르 제일 맞죠? 지금 AI 칩. 그게 지금 True AGI라는 회사. 거기에, 여러 회사들하고 같이 협력하여서 새로운 칩을 만들려고 해요. CPU는 같다. 이미 너무 적어요. GPU? 적어요. 너무 적어요. GPU 다음에 NDPU, 즉, NPU, 뭐 이런 새로운 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망해가는 인텔, 아마존이 이제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그냥 다 먹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텔, 파운드리 부분을 강화해서 구조조정하고 파트너십을 제외했어요. 인텔이 AWS, 이게 그 아마존이죠. 아마존하고 손을 잡고 AI 칩을 개발해서 아마존만을 위한 칩을 또 개발한 거예요, 인텔이. 그래서 인텔이 어려움에 처한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다양한 파트너하고 새로운 이런 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AWS, 아마존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는 AWS하고 손을 잡고 AI 칩 새로운 프로세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미국 정부하고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서 미국 정부 칩스 및뭐 과학기금 여기에 미군용 AI 칩을 제조하기를 계약을 했습니다. 미군용. 미국에서도 인텔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이 망하는 걸 원치 않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군용 AI 칩을 또 제조했습니다. 유럽 투자는 중단하고요. 오히려 말레이시아와 독일의 칩 공장 건설을 2년간 중단하고 말레이시아의 칩 운영을 축소하기로 했어요. 이게 너무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안 팔리니까 그죠? 전부 요즘에 CPU 산 데가 있어요. GPU로 확 넘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인텔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15,000명을 감축합니다. 직원 감축. 그리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서 이 부분 팔고 저 부분도 팔고 구조조정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15,000명이라는 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15,000명. 그래서 인텔이 AWS하고 손을 잡았다. AWS는 아마존이기 때문에 인텔보다 훨씬 크죠. 큰 기업이 아마 삼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망한 것보단 좋죠. 그래서 망한 인텔을 아마존이 살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마존이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마존 자체의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또 미국 정부의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그죠?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포춘에서 나온 이야기였고, 그죠? 아마존. 이렇게, 지금 현재 보시면, 인텔은 지난 1년간 파운드리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이 화면이 잘안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소니와의
파트너십 실패는 인텔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예. 소니도 망했죠. 소니는 완전히 그죠. 그 옛날에 뉴욕에 가면은 뭐 소니가 빌딩을 이 빌딩 사고 저 빌딩 사고 제가 1980년대 일본은 1980년대 진짜 인기가 있고 세계 전 세계 2위이다가 정치 때문에 망한 거죠. 거기는 그죠. 서로 내가 총리 한번 하고 네가 총리 한번 하고 내가 또 총리하고 네가 총리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죠. 서로 그 먹는 사람들끼리 참 정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개혁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신기술이 나오면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소니가 한참 그죠 인기가 있을 때는 뉴욕을 다 샀다까지 이야기했는데 소니가 망하고 파트너십 실패해서 인텔이 그죠 굉장히 고충을 앓았습니다.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AWS하고 손을 잡고 새로운 성장을 확보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또 군용 AI 칩을 만드는 것을 계약을 땄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그죠? 이런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갖고 주가가 팍 뛰었어요. 이제 망하진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투자자들은 인텔 파운드리 사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인텔의 이번 결정이 파운드리 사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불가피하게 아마존에게 좀 팔아넘긴 거죠. 불가피하게 AWS하고 협력해서 인텔에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시장의 인지를 강화해서 CPU 개발하는 게 아니라 GPU가 아니라 고다음 거 개발하겠죠. 그죠? NDPU 이런 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텔, AWS, 파운드리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AWS AI 칩 파트너십을 가졌다. 미 정부하고도 이제 협력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비용 절감, 구조 조정 엄청나게 해서 인텔 파운드리는, 100억 달러 비용, 절감 계획의 일환이다. 그리고 회사는 올해 말까지 15,000명 이상의 직원을 감축하며 최근에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월급을 못줄 정도로까지 갔는데 그곳을 타개해서 아마존하고 손을 잡았다. 아마존이 아주 그저 망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손을 탁 잡은 거예요. 이러한 전략적인 결정 발표 후에 주가가 6% 상승했다. 이런 거죠. 인텔은 이번 결정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 그죠? 부도가 날 뻔하다가, 날 뻔하다가, 이제 재무 건전성을, 그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텔하고, AWS, 아마존하고, 손을 잡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인텔과 AWS가 expand their strategic collaboration,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거고, 인텔 AWS 손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 AI에 손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 인텔의 칩이죠. 그 옛날에 칩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건데 이제 말레이시아도 거의 문을 닫는다라고 하고요. 독일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거 거의 문을 닫고 철수하고 AWS 그죠. AWS하고 AI 칩을 개발한다. 이렇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텔의 최고 경영자인 팻 겔싱어입니다. 팻 겔싱어가 자사의 제조사의 고객으로 아마존닷컴을 지금 영입, 아마존닷컴에 AWS를 영입한 겁니다. 최고 경영자를 인텔이죠. 아마존에서 데리고 왔어요. 미국이 건설 중인 신규 공장 작업을 가져오고 어려움에 처한 칩 제조업체를 회복하려고 그 사람을 이제 픽업해 온 거죠. 그래서 인텔과 AWS가 인공지능 AI 컴퓨팅 쪽으로 맞춤 반도체를 만들 예정이고 이 작업은 인텔의 18A 공정, 즉 첨단 칩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거기에 의존할 것이다. 예. 올해로 인텔이 주식이 반 이상 60% 하락했어요. 58% 하락했고요. 월요일에는 20.9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죠? 인텔이 그렇게 잘 나가던 1위, 2위 하던 회사가
지금 20달러밖에 안 합니다. 절반이면 뭐예요, 그죠? 엄청나게 내려간 거죠.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지금 이 인텔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그죠? 하나의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에 15,000명 지금 감축하고 100억 달러 비용 절감하고 뭐 온갖 걸 발표를 했어요. 예, 일단 획기적인 이런 이제 사업 발표를 하여서 뭐가 망했느냐 하면은 폴란드, 그죠? 46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문을 닫았고요. 독일에 360억 달러 규모의 인텔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중단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미국 정부 35억 달러 이제 따고 다양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회사는 영원하지 않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100년 안에 다 망하고요. 한개 내지 두 개만 남아요. 인텔도 그 영광을, 우리 인텔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죠. 영광을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존에 흡수되어 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자, 인텔이 그죠? 망해가는데 아마존이 살리려고 아마존은 저희가 알기로는 인텔이 망해가는 걸 자꾸 기다려서 봤다고 합니다. 기다려. 또 기다려. 또 기다려. 완전 망해가지고 20달러로 내려갔어요. 그죠? 작년에 거의 60% 빠졌습니다. 주가가. 이제 손을 내민 거죠.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제휴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